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사는가? 조선일보 김창균 주간의 칼럼에서도 어제 스트레스 받는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도 정신병 날 정도다.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잘하면 영부인님 해요. 그런데 역대 고려 2조 이런 중전마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코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사 잘한다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 행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재산 신고 3천만 원 안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검찰이 남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장 박영진 검사장 다이아몬드를 재산 신고를 1,000원에 했어요. 제가 그 재산 신고한 다이아몬드 내가 1,000원에 사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검찰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관저 비리 이채양명주 김명관 김대남 명태진 그리고 관저 비리에 난립니다. 그런데 어제만 보더라도 계약도 안 하고 공사했다고 하는데 이 관저 비리로 지금 구속 기소된 경호처 간부의 공소장을 자료 요구를 했더니 대검에서 하는 말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안 준다. 보통 일주일이면은 우리 법사위원들이 받을 수 있는데 서울 중앙지검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대검도 지배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빨리 그 기소장을 내놔라 이렇게 좀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총장보다도 더 높은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면은 되겠느냐? 자료 주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둘리세요. 하나하나 해결합시다. 자, 박지원 의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대검에서도 중앙지검에서 안 준다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박지원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 네. 이게 사실입니까? 대검에서 요구해도 중앙지검에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 어떤 착오요? 저희는 그 공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아마 익명화 처리해서 대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었어요. 자, 네, 바로 하여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대검에는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습니다. 그럼 대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뭐요, 그러면? 처음에 아마 그 대검에 요청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기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제출을 안 했다가 최근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대검에. 그러면 네. 지금 즉시 제출을 할 수 있죠? 제가 바로 하여간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검 누구 다 듣고 있을 테니까 담당자 즉시 박지원 의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됐죠? 네. 그다음 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구 시간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은 가급적 간사들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간사님들이 의견 취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간사가 의견 취합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 것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양 간사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실 것을 권면 드립니다. 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세요.
예, 어제 모처럼 우리 지역